대한민국의 계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 한국 전쟁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는 국가 안보와 국방과 경제 발전 그 어느 면에서도 미국과의 동맹을 근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와 안정을 우리 사회와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우리는 폭력과 투쟁이 아닌 평화. 그러나 의견의 표출 방식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이어야 합니다. 지난번과 같은 충돌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십시다. 저는 이제 모두 한 걸음씩 물러나서 냉정을 되찾읍시다. 정부 당국도 열린 자세로 성의를 다해 주민들과 함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간절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국무총리님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